있습니까?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 되는 거는 모의고사 보면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 게 공부 잘 되는 건데 그 원하는 점수 받으려고 하면 복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경우는 천천히 상관없습니다. 한번 이해만 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공부는 문제 없는데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경우는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꼭 충분한 복습 시간을 가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민법을 따라갈 수 없고 민법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걔가 법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대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민법이 쉽냐 어렵냐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다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공부했더라도 민법의 대충에 관한 제도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4년 내내 걸쳐 민법만 했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많이 읽어보고 내용을 좀 정리해 나가시는 게 법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많이 복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에 30회도 이상 나오면 민법 점수가 80 가까이 나옵니다. 뭐 요약집으로 회독수를 넓혀 나가시든지 기본서로 회독수를 많이 쌓아 가시든지 그 방법은 상관없는데 회독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기본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서가 사실은 요약집입니다. 그냥 민법 책이 총책이 한 7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되고요. 그리고 물권법이 그냥 물권법과 담보물권 나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두 개 합치면 한 1500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채권 총칙과 강론 하면 그게 두 개 합치면 한 150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친상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수가 한 책 한 시리즈라고 하면 민법 시리즈라고 하면 그게 한 4000페이지에서 5000페이지 됩니다. 그거 줄여놓은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라 불리는 게 사실은 그게 요약집이거든요. 그리고 그 요약집에 또 요약집이 지금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민법 잘 정리하려고 하면 기본서라 불리는 그걸 계속 많이 보셔가지고 회독서 넓혀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럴 시간이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요약집을 지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독서를 어떻게든 10회독 이상 가셔야만 민법에서 어느 정도 점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시려고 하면 어떤 특정 목차가 있다고 하면 그 목차 내용을 숙지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 요약집이든 어디든 문제 풀었을 때 계속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 표시가 두 번 이상 나온다고 하면 걔는 시험만 나오면 계속 내가 틀리는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독하시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게 반복되셔야만 민법에서 점수가 좀 나오시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거는 제끼는 게 마음 편하고 만만한 것들을 그것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민법에 어느 정도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법은 어차피 시험 나올 거 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이해해 놓으시고 관련된 내용 보시는 게 필요한데 가끔 제가 밑줄 치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라는 것은 그냥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 하라고 하는 것은 긴 건데 이걸 시험에서는 달리 조정해서 틀린 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만 계속 다시 반복해 보시면서 좀 숙지해 나가시게 되면 공법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기보다는 제가 표시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공법 점수는 잘 나오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탕되기 위해서는 민법을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만 계속 반복해 나가시게 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11페이지에 도시군 기본 계획부터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광시군이 도시군이죠. 그곳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면 그건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이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시하도 도시군 기본 계획의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제시해도 옳은 지문이라는 것 파악해 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00여 개 도시에서는 10년에서 20년 단위로 도시군의 성장 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02년인데 2020년인데 2020년부터 2001년까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을 20단위로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평택 신도시, 평택에 대한 삼성 반도체 공장도 2000년도에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중국과의 물류 교육량이 많아지다 보니 평택을 거점 도시로 하는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종합계획 보고 평택이 거점 도시로서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 해서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 평택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삼성 반도체도 평택에 그런 취지로 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도시군 기본 계획도 도시의 20년 또는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켰는지 비전 제시해주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이라는 건 이해되시겠습니까? 종합 계획이라는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인구가 늘어난 도시라고 하면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적, 공업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차기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지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미리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곳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인 기반세를 어떻게 제공해 나갈 것인지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고 그 재정이나 또는 여건이 숙성했을 때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계속 광역도시 계획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대상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죠.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1번입니다. 반가로 1번 보게 되면 특광시군은 인접한 추천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특광시군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생략 사시였죠. 우리 시험에서는 1번만 출제하고 2번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1번에 관한 내용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한 그래서 수도권부터 안양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인구 10만 이하 추천했습니다.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관할구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우리 통합 창원시 아시죠?
그래서 마진창, 마진창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그 마진창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마산, 진해, 창원은 각각의 도시마다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진창이 만들어지면서 경상남도의 산업경제와 관련된 60%를 마진창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빠져나가면서 경상남도는 그냥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도시가 통합해서 새로운 도시 만들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은 지금은 이미 구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은 시험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번만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되게 되면 딱 하나 출제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매년 최근 매년 시험에 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파악하실 것은 그 개념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했는데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한다.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개념 정의에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뭐만 이루어지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앞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평택이 성장발전하기 위해 서울에 이르기 위한 도로가 필요하고 화성시를 관통해야 되는데 화성시장은 평택 차량이 들어와서 교통체증 야기하는 것을 꺼려해서 반대할 수 있거든요. 만약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평택시장은 화성시 전북도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면 공통된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광역설인 도로 설치가 가능해질 겁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만 광역도시계획이 등장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필수사항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이후에 필수사항이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다면 광역도시계획은 투입할 필요 없을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잠깐 하나만 이해해놓습니다. 만약 A군수는 인접한 B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란 말로 구성되어 있는 사안들 중에 A군수는 인접한 B광역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말도 옳은 지문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뭐만 이루어지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시는데 현재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말하고 경기도의 가평군이라고 하면 인구가 5만 정도이거든요. 인구 작은 수도권의 도시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는 대전광역시에 붙어있는 도시군이라고 하면
인구와 관계 없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둘에 해당되지 않은 도시라고 하면 올림픽출은 평창군이거든요. 그 평창군은 인구가 10만 이하인 때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도권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인구 관계 없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시와 붙어 있는 시군이라고 하면 인구 관계 없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꿈이 없는 친구분들 본 적 있다? 꿈 없는 사람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이거든요. 저 꿈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꿈이 없는 도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도시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 면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주시 이해하신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규모 작은 도시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절차 사셨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험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광역계획 건축한 자가 누구냐? 국도. 그리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승인권자인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 각각 세 개 존재한다라는 것, 그거 잡아내시는 게 광역도시계획에 늘상 출제되는 시험거리입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1차적인 시험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 가능하다는 것을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얘가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치고 질렸다고 하면 방금처럼 A군수는 인접한 B광역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외에 관한 사항이 1차적인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도시군 기본 계획도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데 그 행정계획 수립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을 관할로 삼고 있는 관할 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보통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수립권자라고 하면 예외 국도가 꼭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바로 동그라미 기억 차셨죠?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꿈입니다. 내 꿈은 내가 결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끔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시면 부모님이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너는 공부만 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요즘도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꼭 합격해라. 돈 걱정은 말아라. 그런 취지로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 꿈을 대신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민법에 관한 교육을 공부하시다 보니 민법에서는 계약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게 된다고 하면 그분과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고 합격하면 뭐 받을 것인지 대가를 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쯤에 안산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안산에 PC방 운영하면서 돈 많이 버신 분이 계시거든요. 자제분 두 분에게 중개사 시험을 공부시켰습니다. 안산이 계속 성장 발전할까 생각해가지고 중개업도 겸업하시면 돈벌이가 잘 될까 생각하셔가지고 자제분을 시키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마 공부하셨는데 그 당시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포기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한 7월달 정도 되니까 자제분이 이제 내 꿈이 아니라 부모님 꿈을 대신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차 하나 받기로 해서 계약 조건을 정해놓으니까 바로 한 해 공부가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 꿈이 아니라 다른 분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신다고 하면 빨리 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대가를 정해놓는 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현재 도시공 기본 계획은 내 꿈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나 이해해 놓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분명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국장이 수립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이상한 말이 붙는다 할지라도 국토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 꼭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시의 꿈이기 때문에 남이 결정할 수 없다라는 점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미 국가계획 존재한 상태이죠. 국가계획은 항상 선행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들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에게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방분권이 완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직접 확정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8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은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이 특광시군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승인권자 아니라 오직 협의관청이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기본계획이 시험에 안 나왔는데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스스로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게 되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승인에 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만 국장 승인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하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오직 도의사 하나입니다. 국장은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12페이지 찾으셨죠? 동그라 2번 수립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 추정했습니다. 공청회 추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여기 준용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인용을 법률용으로 적용 또는 준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용한다를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준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조사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조사 공청회를 그대로 따라 시행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언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 확정 수립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특시 특도는 건너뛰어 상관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가로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사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리언벌입니다.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협의 추천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송부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각각 구분하셨습니다. 승인권자는 오직 도지사만. 국장은 승인권자 아닙니다. 국장은 협의관청이지 승인관청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시고 수립권자는 국도는 예외적 수립권자 2단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개인의 꿈과 마찬가지로서 본인이 직접 수립해야 되지 남이 수립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다라는 것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차피 공포법은 이해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는데 그 주민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행정처 수립하는 다양한 행정계획에는 경제계획이나 국방에 관한 계획 그리고 토지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경제계획이라고 하면 국민개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그리고 주거 형태 자가인지 임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계획과 관련된 기초자료이거든요. 반면 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 땅에 문화재가 존재하는지 누구 소유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조사 형태로서 측량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중요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10년 전쯤에 홍천에 홍천에다가 골프장 만들고자 땅을 매입하시고 작업하셨는데 그 골프장 예정지에 나무에 이상한 새 두 마리가 잠깐 앉았다 간 적이 있거든요. 그걸 환경단체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천연기름을 서식하라고 환경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조사하느라고 지금도 골프장 공사를 못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현지 조사하는 것을 뭐라 한다? 기초조사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지금 당장 아니지만 10년 뒤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내겠다 또는 학교 만들겠다 그런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그곳에 중요한 동식물 서식하면 한다 안 한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라는 것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그러면 각종 행정계획 수립할 때 국민의 의견 물어볼 필요 있거든요. 만약 국민이 원하지 않다면 그것에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서울이나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로 지정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물어봤다?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아마 그게 공익에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주민에게 청취하지 않고 공익과 관련된 규제를 다루게 되는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특별히 그런 아주 심한 규제가 가해질 때 그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그때는 주민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참 공익과 관련되어 필요하구나. 우리가 공법을 충분히 숙지하게 된다고 하면 가끔 주민의견 청취 없이 지역지구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 행정절차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를 세 가지 방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바로 공청회와 공람 절차 그리고 청문회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청문은 중요한 행정 처분에 해당되는 등록 말소, 자격 취소, 그러한 중요한 행정 처분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청문에 관한 절차이고요. 만약 영업 정치에는 영업 정치 처분 시에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충분히 공부하셨죠. 그러한 것들을 행정절차법에서 현재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청회를 하게 되면 오늘처럼 특정한 날짜에 이 장소에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타당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날짜를 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하루 전날 알려주면 참석하는 게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스케줄 비워 있을 시간, 우리 일주일 사이에는 다 뭔가 있으실 겁니다. 대신 2주일 전에,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주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스케줄 없으시죠. 그래서 이 공청회 관련되어서는 며칠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인데 공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반면 공청회에서는 공청회 개최 사실 공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선거 치르시면서 선거인 명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에는 내 이름 올라와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확인하러 안 가셨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읽어보는 것, 확인하는 것이 공람 절차인데 이때는 열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람 기간이 며칠? 14일 이상 된다라는 것 파악해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청회와 공람 절차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개 지도와 관련된 공통된 날짜는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이라는 말 잡아주시고 만약 이 두 개 날짜가 10일, 7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점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참고 삼아 하나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제가 방금 이 말 드렸습니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때는 주민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는 때 그리고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때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 필요 없습니다. 왜? 공익을 위해. 공익을 위한 규제가 심한 장소로서 따로 주민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인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저 주민의견 청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딱 세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빨리 수용하고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 그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설 설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되게 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와 유사한 행정 계획이 기반설 부담 계획입니다. 부담 계획일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만 기반설 설치 계획일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 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계획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 몇 개? 세 개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으로 각각 양분하게 되는데 공청회 개최하는 것은 딱 세 개입니다. 저 세 개 뺀 나머지 행정 계획은 모두 공람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는데 이 공청회 개최하는 세 개는 방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광역도시계획에 공청회 준용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하는 행정계획은 총 몇 번 있다? 세 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도정법, 정비법 설명드리면서 통상 공람 기간은 다 14일이거든요. 그런데 도정법에 딱 세 가지 행정계획만, 세 가지 경우에만 공람 기간이 30일입니다. 걔는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고 도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서 공람 기간은 항상 14일로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파악해 놓으시면 시험 보는 게 좀 마음 편해집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중에 공청회, 행정계획 중에 주민행정처 안 하는 것 3개, 공청회 개최하는 것 3개, 그렇게만 지금은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의견청 방법은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의견청 방법은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공부하고 있으시죠? 수립 시에 공청회 개최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국가가 각종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거쳐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집행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만 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돈이 충분한지 확인고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는 중요한 동시물의 서식지라고 하면 기발사 못하겠죠. 그것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원하는 것만 해야 되지 절대 반대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돈 있냐 없냐입니다. 돈 없다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절차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절차가 되게 될 겁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신이 확정 수립하지 국장의 승인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 신청하게 되고 신청받은 도지사는 승인 시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 발전에 꼭 도립병원이나 시립병원, 국립병원 필요하다. 학교 필요하다. 공립학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땅은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주택 한가운데 만들겠습니까? 집 밀어버리고 집 철거해버리고 학교 만들겠습니까? 그냥 농지나 산지에 만들겠습니까? 농지나 산지에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나 산지에 도로나 학교 등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주인에게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 지방 농림청장이 농지의 주인입니다. 산지의 주인은 전국의 산지는 산림청장, 지방마다 산림청장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농지 밀어버리면서 산지 밀어버리면서 도를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보존하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밀어버리라고 허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세종시가 한 10년 전에 1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세종시에 연기군이라 불렸을 때 농지 산지 그렇게 많았거든요. 싹 밀어버리던데요. 밀어버리고 세종시라고 하는 행복투이 만드는 게 공익에 부합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더 기여한다 해서 싹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누구의 허락받아야 된다?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절차 거쳐야 되고 저 협의해줬다는 것은 동의해준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MB 때 4대강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 4대강 사업할 때 초기 환경부 장관은 원래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동의하는 부서이다 반대하는 부서이다 열심히 반대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환경부 장관이
열심히 반대했었거든요. 임명 3개월 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거숙 역할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얘는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입니까? 공익. 공익에 부합하는지. 밀어버리고 시설 만드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익사업안이라면 반대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민은 규모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 명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30만 제곱미터 필요하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서울 박 시장께서 용산 철도청 부지 있거든요. 철도청 부지 그게 50만 제곱미터인데 이 50만 제곱미터에 서울시장은 5,000세대 아파트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2년 전에 서울시장이 한번 꺼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때는 원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정부에 발표했는데 그 50만 부지에 8,000세대를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공간 적정하겠습니까? 비좁아지겠습니까? 5,000세대가 딱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8,000세대 만들게 되면 과밀화 현상이 꽤 심할 겁니다. 그래도 3,000세대 더 늘렸다고 정부에서는 지적으로 자랑하는 것 같은데 괜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 명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 공간은 얼마? 30만 제곱미터. 그런데 이 만 명 거주할 공간인데 불구하고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면 90%는 그냥 놀릴 겁니다. 이건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심의는 규모가 적정한지 그거 파악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화 절차는 이번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알아보는 절차이거든요. 이러한 타당성은 누가?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기초조사나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원 정치는 누구? 수립하는 자가 진행한 사전 절차이고 승인권자 진행할 자는 협의 심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타당성과 가능성은 서로 구분되는 절차이죠. 타당성은 누가? 승인권자가. 가능성은 출입권자가 진행한 절차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밝힐 게 있습니다. 여기 특광은 그 가능성 자신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쳤지만 특광도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타당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따로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만 협의 시민은 한다 안 한다. 협의 시민은 해야 됩니다. 왜? 타당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직접 확정 수립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그 관계 행정기관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국장도 포함되어 있고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 안 해주면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가 반대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마 승인보다 협의가 더 규제가 심한 절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특광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해라?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와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은 특광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스스로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할 필요 없고 국장과 뭐는 해라? 협의는 해라. 그걸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에게 송부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께서 참 잘해주세요 두 장 하나 찍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숙제는 보관해 주십니까? 돌려줍니까? 그리고 그 돌려준 숙제에는 빨간 펜으로 뭔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걸 공부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를 성장 발전시킬 자는 승인권자입니까? 수립한 자입니까? 수립한 자이기 때문에 수립한 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송부받은 특광시군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다만 얘는 사전 절차이다, 사후 절차이다. 사후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누가? 수립권자가 승인권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립한 자가 30일 이상 열람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는 제도이다, 구속력 없는 제도이다. 구속력 없습니다. 만약 구속력 있는 제도라고 하면 10년, 20년의 것도 다 보여주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10년 전에 결정된 사항도 언제든 볼 수 있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짧게 30 이상 보여주면 며칠만 보여준다? 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보여달라고 하면 공무원들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딱 30 채워서 보여주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접한 도시 중에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다면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얘 찾아보느라고 정신 시간 빼앗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개업하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었다. 새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꼭 가셔가지고 그 전문을 다 받아보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야만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잘 개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과 다른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폭 왕복 몇 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그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현재 달라지거든요. 저는 오창이 어디와 새로 도로 만들어지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다들 알면서 가르칠 표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여튼 이걸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하나 기억하실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 특광은 누가 협의해야 하나?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국장은 협의관청이지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4번 타당성 검토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특광시군 가로는 없습니다. 국도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가 누구이다? 특광시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그러면 타당성부터 재검토까지 내 마음속에는 몇 글자를 보이십니까? 다섯 글자.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주시는데 타당성 검토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그리고 이런 타당성 검토는 우리 시험 범위는 행정계획 총 몇 개? 다섯 개.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나중에 우리가 정비법 공부하다 보면 국장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방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주택법 나중에 공부하시면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공동체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 향상하기 위한 대수선 그리고 일부 증축하는 것을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그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계획기간을 따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대신 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 10년 정해놓고 있는 것은 몇 개? 3개. 타당성토 하는 것은 5개입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계속성을 유지하는 도시군의 성장발전에 도모하고자
파상선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파당성도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달성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광역계획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파당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파당성 검토는 5개. 그 5개 행정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13페이지 사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광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위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으시면 얘는 뭐다?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실제 뭔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집행 계획이 결정한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1, 2번 묶어놓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행위자는 포함된다? 별개이다. 행위자는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아닙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용도지역 지정 변경과 행위자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행위자는 건축 제한. 오락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건폐율과 용적률 법률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은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것 아니죠. 지역, 지구, 지정 변경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자원구역, 시과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얘를 개시, 수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재미로 이해해 주시는데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것으로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도시의 팽창 발전을 제한하고자 그린벨트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결정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 정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영종도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영종도 일대를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시가지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천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천히.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지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시가화 조정 시기를 뒤로 연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정되었던 게 최초 만들어졌던 게 시가조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통영 앞바다가 대표적인 굴 양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최초 만들어진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김 대통령 이후에 만들어졌던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열심히 지정하는 제도이거든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관악산이나 공원 용지가 7월 1일 날 일몰제에 따라 모두 풀린다 해서 그 풀리는 공원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서울시장이 지정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드렸던 고땡땡 변호사 땅이 그걸로 지정되면 우리는 속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10년 만에 20배 넘게 투자 이익을 보시면 그분이 몰라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땡큐이겠지만 그럴 분 아니시거든요. 평상시 못 만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7월 1일 날 공원 부지가 일몰제로 해제되게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 지정한 제도이거든요. 그러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개, 시, 수, 도란 말로 각각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시수도입니다. 개시수도에 대한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반사례 설치 정비 계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정 결정 전이죠. 그때는 기반설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막말로 자,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막말로 3번은 결정선에는 기반설이고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 해놓고 있거든요. 막말로 기반설 대신 도시군 계획 시설을 도시군 계획서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서는 결정된 이후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고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고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둘은 같은 개념이지만 결정 전 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에는 기반설, 결정된 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고 3, 4를 결정하게 되면 걔가 도시군 계획 사업 되는 것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기반설입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후를 말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반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점점 잘하시는 것 같은데. 5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탄 지구, 하남 유래 지구. 그래서 우리 하남 유래 지구가 최근에 조정 대상지로 지정되었거든요. 지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권 거래 참 잘 되었습니다. 올 8월 달부터 수도권과 대전 광역시 분양권 전매 안 된다던데요. 경기가 더 잘 돌아가겠습니까? 세금 부족하겠습니까? 예, 세금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고용보험, 고용보험도 확장 팽창시키고 하여튼 어디서 세금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교통교통학교에서 열심히 단속하지 않을까.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가 좀 활성화되어야만 세금도 제대로 거치고 법인세가 아마 대한민국 세수 확보에서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투어나 몇몇 회사는 꽝이죠 지금. 반도체도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 들리고 예, 그래서 어디서 법인세가 나올지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기후만.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렇게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쉴 때가 되었거든요. 쉴 때가 되었는데 이제 40분씩만 하시면 됩니다.